그러니까 이게 그거라면서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돈 버는 것 중에서 빚 갚는데 돈을 도대체 얼마 썼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 비율이라고. 네. 정말 맞습니다. 1억을 못 벌으면은 10억은 못 빌린다는 소리. 뭐 당연히 못 빌리죠. 그러니까 이제 10억 이전... 빌리려면 연봉이 그렇죠. 무조건 한 1억 한 3천에서 1억 5천 이상은 돼야 되는 사람. 그러면 10억 빌릴 사람은 많이 확 줄겠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한문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너무 그 재밌게 이름을, 네. 닉을 달아주셨더라고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한문도 교수님. 아, 네. 누가 그러셨어요? 옆에 이제 우리 부동산 하시는 표현 대표가 요즘 와서 그런데 예전에 저도 좀 틀린 적 있죠. 아, 네. 요즘 이제 그 부동산 관련돼서 최근에 그 저희 일반인들이 잘 못 알아듣는 이슈가 하나 발생했는데 네. 이 이슈를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DSLR이 적용되고 스트레스 네. DSLR이 적용된다. DSLR이요. 예. 네네. 그게 뭐 보도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럼 뭐 보도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택 담보 대출 받으면 네. 주택에 대해서만 뭐 몇 프로 몇 프로 정도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50%다. 그러면 뭐 예전에는 소득 DTI 기준에 가지고 50%니까 1억이면 5천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 DSR은 이제 주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외에 우리가 또 뭐 자동차 리스라든지 정수기 렌탈이라든지 뭐 하여간 돈이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대출금으로. 예. 네. 리스나 뭐 대출받은 모든 분야 이 나가는 이자에 대해서 총 합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 재산세까지 합쳐요. 그러니까 소득에서 재산세가 나가는 건 빠지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냉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과도기고 특히 여러분이 아시는 그 바젤 3 협약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의해서 원래 2023년도부터 이걸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중간에 겹쳤고 이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완벽하게 시작하는 건 2028년도고요. 예. 지금부터 이제 하라고 이미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국제결제은행하고 다 예전에 맺은 협약으로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정부 하는 것은 아니고 네. 그 하는 건데 요점은 그거죠. 그렇다면 DSR 적용이 된다는 거는 그럼 다른 부채가 있는 분들 주택을 갖다가 좀 투자 네. 투기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레버리지를 활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폭이 줄게 돼요. 네, 이게 그게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라면서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돈 버는 것 중에서 네. 빚 갚는데 돈을 도대체 얼마 썼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 비율이라고. 네, 정말 맞습니다. 네. 자기가 버는 소득에 대해서. 네. 이 부채를 갚는 원리금 상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리금과 이자 다 합친 거. 그 은행에서 10억을 빌려가지고 네. 연간 뭐 5천만 원을 네. 이자 돈으로 갚는다. 1억은 벌어야죠, 자기가. 그러면은 50% 잡으면. 네, 1억을 못 벌으면은 10억은 못 빌린다는 소리 되고. 뭐 당연히 못 빌리죠. 그 원리금입니까? 이자야 만약에. 원리금입니다. 원리금. 원금과 이자 합쳐서. 그러면 5억을 빌려서 원금과 이자로 네네. 연간 5천만 원을 갚는다면 그러니까요. 1억 이상은 소득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 당연한 거죠. 그럼 10억 빌린 사람은 그 와중에 지금 40%입니다. 제1금 40%? 40%고요. 2금 거는 50%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50%라는 건 자기 월급의 절반. 네네. 40%는 자기 월급의 40%. 40, 예전처럼 뭐 나 저 뭐 먹는 것 빼고 60, 70% 대출 월급 갖고 배팅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네요.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 월봉을 1억 이상 받는 사람, 1억 2천 이상 받는 사람이 3,800명이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3,800명이면 예를 들자면 진짜 그렇게 적은 거예요? 저는 조금 몇만 명 되는 줄 알았어요. 3,800명이면 이 사람들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돈을 얼마를 받냐면 15억 정도를 받는 건데 채 거기 밑단 네. 뭐 1,000등 말고 한 3,500등, 네. 3,800등은 네. 한 15억을 받는데 이 사람들의 실제 수령액은 한 7억대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세금이 워낙 많으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월에 850만 원 가까이 네, 그 보험료를 보험료를 내죠. 네, 세금 빼고 보험료를 또 내니 네, 다 들어가죠. 네, 보험료가 1억 정도 정도 되니 그렇죠. 세금 50% 보험료 1억 내면 맞아요. 한 7억 정도 받아요. 그러면은 네. 캐나다는 세금까지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맞아요. 진짜 DSLR에 그냥 턱없이 낮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월봉 캐나다 기준으로 월봉 1억을 넘게 받아도 네. 한국에서 10억짜리 아파트 아니 10억 돈 빌려 갖고 아파트 못 한다는 못 산다는 얘기가 네, 나오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가격이 소득 수준에 맞게 주택 가격이 조정되기를 정부에서 정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이렇게 터졌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모두 모여가지고 G20 이런 걸 기억나시잖아요. 네. 맨날 모여서 뭐 기후환경 얘기하고 뒤에서 네. 나 앉아서 사인했잖아요. 예, 예, 예. 빌면서 당신들이 이거 사인해주고 같이 협약 안 가면 우리나라 지금 이거 버블 터진 거 좀 문제 있으니 기축통하고 보니까 좀 해줘 이래가지고 사인한 거잖아요. 네. 다 같이 가야죠. 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세금은 포함은 안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10억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10억을 빌려서 5% 4.5% 받으면은 네. 4,500. 그냥 4,500. 그러니까 네네. 5천 치고. 네, 네. 5천 그러려면은 1억 몇천 받아야죠. 1억 몇천 받아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억 이전... 빌리려면 연봉이 그렇죠. 무조건 한 1억 한 3천에서 1억 5천 이상은 돼야 되는 사람. 네. 그러면 10억 빌릴 사람 많이 확 줄겠네요. 네. 10억을 그럼요. 당연히 줄고 여기 이걸로 계산하니까 제가 이제 자료 지금 보실 텐데 보시면 예전에 2025년도부터 100% 적용했거든요. 네. 올해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는 네. 그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 있잖아요. 그게 1.5에서 3%까지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제 5년치의 그 최고금리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해요. 가상금리의 기준을. 아 발표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했어요. 12월 15일에 발표한 게 1.5%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2%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뭡니까? 1.5%를 그럼 뭐에다 스트레스. 지금 우리가 대출받을 때 만약에 어느 분이 4.5%를 받는 대상이에요. 네. 그럼 1.5 얹어야 돼요. 얹어야 돼요. 6% 되면은 당연히 이자가 더 늘어나니까 DSR을 커지니까 줄죠. 대출액이. 대출액 기준, DSR 그렇죠. 기준으로. 네. 실제로는 뭐 4.5%지만은 이거 기준으로는 6%를 적용한 DSR을 적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샘플 보시는 것 같이 6.6억 받던 분들은 첫 조건 같은 경우에는 5.6억, 1억이 줄어요. 비율로 하면 19%. 중간에 이제 뭐 고정금리 기간이 길고 일고 혼합형 이런 거 두 가지 있잖아요. 그거 네. 보면은 그 뭐 10%, 6% 이렇게 줄여요. 그러니까 최저는 6%. 네. 대부분 한 10에서 12%, 최고는 16%까지 감소해요, 대출액이. 현재 우리가 받는 거에서. 네. 그러면은 시장에 그만큼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는 하방 압력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최소한 그 지금 이거를 좀 큰 틀에서 보면은 네.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부동산으로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DSR을 적용하는 순간 10에서 20% 사이가 네. 줄어든다. 그렇죠. 그럼 총 유동성이 10에서 20% 줄어드는 효과네요. 아시겠지만 뭐 네. 통화승수처럼 이게 10에서 20% 줄면 네. 회전 생각해보시면 네. 어마어마한 압박이 올 텐 거예요. 지금 볼 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게 이제 추후로는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뭐 이렇게 10년 동안 막 폭등 이런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 그러면 사실은 지금 집을 사신 분들은 추가가 거의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출 끌어서 집 산 사람은 네. 이 대출 대전에 참여를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 월급쟁이인 경우. 지금 받으신 분들이 그나마 풀로 땡긴 거지. 네. 앞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축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도 또 조금 바뀔 거 아니에요. 이런 영향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어떤 상승 어떤 요인보다는 네. 하방 요인. 좋게 얘기하면은 정상화 요인이죠. 정상적인 소득 범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 영끌 피해자들 낫잖아요. 네네네. 이자를 못 내가지고 네. 지금 뭐 투자 뛰고 부부 싸움 나고 난리 난 데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 현상을 이제 막기 위한 아주 그 금융기관들이 이미 다 조사해 본 결과를 이제 시행하는 거죠. 우리. 여기다가 또 저것도 있어요. 전세 DSR도 유주택자도 이제 전세 대출은 DSR 적용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유주택자도 전세 대출이 됐었어요. 그 단어 자체가 좀 웃기죠. 아, 그 나는 뭐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네? 말씀, 그걸 듣고 나니까. 아, 네. 나도, 제가 이제 이 대담을 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문도 선생님 등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거예요. 네, 부동산 시장을.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에 놀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구나. 레버리지 맞죠. 공간이 진짜 많았네. 네, 맞습니다. 그 딱 공부를 하고 났더니 이게 안 오를 수가 없는 구조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자산 시장은 돈의 총량과 비례한다. 맞죠. 항상 그 얘기를 저희는 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랬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는 와 부동산은 진짜 레버리지의 홍수였구나. 네, 볼륨도 크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전문 투자 투기꾼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럼 이제 저는 변호사분이 변호사 영업하다 말고 갭 투자 강의해서 돈 벌고 했으니까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돈이 일어났을 때. 네, 왜냐하면은 충분 이 정도로 돈이 충만하다는 거는 예전에 진짜 그 2000년 22년 2020년
코인장하고 거의 분위기가. 그렇죠. 그 붐 정도 됐죠. 예, 흡사하다. 네, 아,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도 네. 그랬던 것 같다라는. 아, 그러면은 이제 DSLR이 어느 정도 엄격하게 적용될 겁니까? 지금 1 금융기관은 이제 벌써 시작됐고 2 금융기관은 지금 요새 상태 안 좋잖아요. 실적도 안 좋고. 지금 실적이 뭐 다 손실로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갑자기 이걸 쓰면은 이제 좀 유동성이 더 좀 부족해지니까 거기는 이제 좀 천천히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DSR 아 죄송합니다. 이거 그 DSR 50%로 하고 지금 은행은 이제 1금융권은 4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 그러면 저축은행 이런 데서도 예전에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면 2금융권 가가지고 추가 대출을 받고 그랬잖아요. 네. 그 폭도 또 주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사실 시장이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유동성 극대화 장이 이제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네. 충격이 오니까 지금 금감원장이 발표하기도 뭐라고 그랬냐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25년 내년부터는 100% 적용하겠다. 그래서 그나마 또 한 어떤 갭을 남겨둔 건 뭐냐면 네. 고정금리를 기간을 많이 설정한 대출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100%에서 그나마 고정금리니까 좀 리스크가 좀 감소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60%, 뭐 50% 이렇게 낮춰서 적용하겠다. 이게 네. 뭐냐면 고정금리를 올해를 꼭 쓰겠다는 옵션을 쓰는 분들은 실거주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서 적용하겠다. 거꾸로 말하면 투자성을 가진 것들 네. 말씀하신 뭐 전세 대출 받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투자 요인을 갖다 제거하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스탠스가 지금 잡혔습니다 완전히.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으로 공동 명의로 해서 하면은 공동 소득 합산 DSLR 둘 다 다 계산해야죠. 그럼 부부 합산으로 하면 조금 공간이 열리긴 하네요. 그렇게 하면 별도 적용하지만 총액은 걸로는 똑같지 않나요? 총액적인 부분에서 누진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네. 딱 그냥 대출 금리는 정해져 있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부부가 했을 때 따로따로 계산한 거 그냥 합할 뿐이지 이분도 줄고 이분도 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네, 네. 아 그동안에는 그게 두 개 다 따로따로 열렸으니 네, 네. 아, 따로따로 열렸으니까 지금 아마 DSLR도 다 똑같이 지금 하던 시스템이랑 똑같이 할 겁니다. 네. 네. 근데 전세 DSLR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는 지금 소득 조건을 안 따지고 대출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5억까지. 심하면 이런 얘기 드릴게요. 조금 우리 저 유흥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오해하지 마시고 유흥업에 이제 뭐 하시다가 뭐 갑자기 처음에 신입으로 직업을 가졌다. 네. 그러면 이제 급여가 일정하지가 않고 조금 변동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소득증명 우리가 셀러리맨들의 소득증명 같은 개념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아시겠지만 인정소득 표현이 좀 이상하죠. 네네. 인정소득. 네네. 그러니까 1년에 쓰는 돈이 2천, 2,500 정도 되면 아, 이 사람은 한 5천을 벌겠구나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네네. 그것만 가산 요소 심사 요인에 넣고 네. 그냥 일단 5억까지 해주는 거예요. 소득이 있으면 그냥. 그 소득의 등급이 거의 7, 8등급까지 다 해줍니다. 5억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거기서 생긴 뭐냐면 보증보험이죠. 네. 허그를 활용해가지고 네. 보증보험을 걸어놓고 그러니까 조금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시장에 던져준 거죠. 정부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서 여야가 모두 잘못이네요. 여야의 아, 똑같죠. 지금 여야 뭐 양당이 다 합산해서 만들어낸. 네네. 똑같은 기득권이에요. 예. 야,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번에는 그걸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 겁니까? 그럼 전세. 그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유주택자를 전세 대출해 준다는 개념이 사실 그것도 박근혜 정부 때 나왔거든요. 네네네. 죽었다가 나왔다, 죽었다가 나왔다 이어오는 정부에서는 그런 이제 왔다 갔다 해요. 네네. 근데 이번에 또 풀어줬단 말이에요. 네네. 풀어줘가지고. 작년에 기억나시죠? 봄에 막 특례보금전하고 집값 칠 때 네, 네. 유주택자 전세대출을 또 풀었어요. 그러니까 집 영끌했던 분들이 잘 됐다. 전세대출 받아서 또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 네. 집값이 더 오르는데도 효과를 또 줬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은 약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유주택자 전세대출을 DSR을 적용해서 안 하겠다.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많이 받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전세대출을 또 받으면 이거는 그냥 공동 같잖아요. 그렇죠. 안 따지면 따지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아마 받을 게 막 거의 없을 거예요. 아 유주택자는 기존에 만약에 대출이 있는 사람도 있으면 모두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전세대출 해줬어요. 그냥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소득의 수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갚는 기준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버는 게 있네. 그럼 그냥 해주는 거예요. 전세는 주거복지니까 예를 네네. 들자면. 그런 어떤 명분도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그럼 내가 전세대출 이거 전세를 놓고 네. 나 전세로 갈 때 조금 아꼈으면 그 돈을 받은 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할 수 그러겠죠. 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도 실제 시장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끊었어요. 이번에 올 봄에. 그러면 전세는 퍼센테지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주택담보 유주택자니까 네. 집을 샀으니까 대출 받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갚는 것도 있고. 그럼 이게 거의 풀로 받은 분들일 거예요. 네, 그러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세 대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또 한번 활용하라고. 네. 근데 이거를 계산을 들어가면 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유주택자 전세 대출로 집값이 펌핑되는 걸 정부가 파악한 거예요. 이거는 일단 해야겠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전세 대출이 문제가 많다고 하니 전세대출을 DSR을 적용하라고 사실 분명히 국제결제은행에서도 권고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총부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도 이번에 손을 약간 든 거죠. 이건 좀 오바구나 정책적으로. 그래서 유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안 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해주겠다. 그럼 다시 걷어드린 거잖아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호는 뭐냐. 다른 전세대출도 DSR을 적용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느껴요. 아직 그건 아닌 거고. 안 하고 있잖아요. 금융기관이나 전문가들이나 국제 어떤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전세 특수한 어떤 유동성 부채 문제가 있다 해서 계속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압박을 받죠. 네. 그리고 BIS가 아시겠지만 GST라고 그러죠. 글로벌 스트 테스트 받았거든요. 네. 받아서 협약도 맺었어요. 뭐냐면 우리 현재 부채 상황을 자료 다 주고 국제결제은행에서 모니터링 대신 해주고 모여서 너네 이러이러니 뭐 리스크 관리상 또 건전성 유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자료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무총장이 11월에 왔어요. 네. 와가지고 워딩 딱 던지고 갔어요.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낮춰라 구조개혁해라 딱 답 던졌어요. 구조개혁이 뭐 DSR이거든요. 부동산 쪽으로 집값 낮춰라 연결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아니 기억하시겠지만 12월 되면서부터 F4 수장들이 갑자기 스탠스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PF에 대한 입장 확 바뀌었어요. 조금 이상한데 이제 일반 바쁜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저같이 매일 보는 사람은 왜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미 작년 4월부터 그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찾아온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동시에 더 이상 안 하면 분명히 압박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안 하면 너희들 뭐 신용등급 낮출 수도 있어.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F4가 그냥 어느 동시에 맞춰서 일주일 간격으로 4명이 다 스피커로. 그죠? 그것도 드문 일이거든요. 왜 이제는 모여서 한 번에 했는데 따로따로 계속 언론에다 노출한다는 건 뭐예요? 강력한 의지표며. 근데 그 스탠스가 뭐예요? 우리도 DSR인데 간다. 그러면 유주택자지만 거기서 대출이 없는 사람은 전세 DSR은 상관없네요. 전세 대출 받는 거는. 아, 그분 이제 못 받는 저 계산하면 못 받는데. 그러니까 대출이 없어. 집은 있는데 대출이 아예 전혀 없어. 그런 사람. 그분은 되죠. 그분은 그런 사람들은 전세 DSR은 상관없어.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유주택자 전세 대출 DSR을 한다고 해 놓고 유주택자들한테는 전세 대출을 안 하겠다라는 뉘앙스까지 줬어요. 그걸 자꾸 활용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금융 시스템에서 보면은 사실 담보 능력이 된다면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아직 이제 그것까지는 픽스를 안 했고 하여간 유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네. DSR을 적용해서 좀 안 하는 방안을 하겠다고 분명히 던져 놨어요. 아, 예. 그 얘기는 그다음은 수순이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세 사기 보증보험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이제 전세 대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손대야죠.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네. 제가 뒤져보니까 너무너무 더 놀랐는데 놀라셨죠. 네. 근데 최근에 지금 허그의 부실이 23년도 10월 기준으로 거의 1조에 육박한다. 지금 자본금 네. 다 까먹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본금 대비 보증 배율을 갖다 60배로 해놨는데 네. 그거 일단 약간 동 났죠. 동 났죠. 그러니까 60 보셨을 거예요. 60 빼면 깜짝 놀라셨잖아요. 60 빼면 2% 50 2%만 깨지면은 네, 자본금 잠식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제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고탄 때 한 2천 원인가 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 뒤로 사고가 계속 터졌어요. 그러겠죠. 분위기 그 다음부터 보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12월 제가 알기로 12월 10일 작년 네. 작년 그 국회 기간에 네.
그 자본금을 확충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아, 자본금 확충 해야죠. 안 그러면 자본 10조로 늘리고요. 와, 그 돈은 어디서 나요? 그게 이제 그것도 또 묘한데요. 네. 보통은 이제 이 주택도시보증기금이 쓰는 이거는 국민주택기금 계정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뭐 채권 발행하니까 국민주택채권. 주택기금 원래 돈이 있어요. 예. 주택청약 돈이라든지 이런 돈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돈으로 재원을 정부 지원을 주로 했었는데 채권 발행 그 전에 안 했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줄 돈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채를 발행하겠다 이거예요. 주택도시보증금 공사채. 그러면 이거 사실 우리가 볼 때 부실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고가 터질 게 많고. 자본금 또 녹죠. 한 1, 2조 녹는 거는. 10조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지금 70회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보증서 놨잖아요. 그렇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 보증 CDS 보증서랑 똑같잖아요. 네. 터지기 직전이잖아요. 그 페니맥 프레디맥이 망했죠. 네. 그때. 그런 거랑 지금 비슷한 양상을 가는데 뭐 지적하는 분도 많이 안 계시고 우리 조치님도 아시겠지만 약간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줄여나가거나 집값 조정 정책으로 다시 원인치가 돼야 되는데 이걸 갖다 또 대출을 또 늘리는 정책 있잖아요. 보증비를 높이는데 이건 앞으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터질 걸 대비해가지고 할 수 없이 늘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심각해요. 좀. 저희가 처음에 이 허그를 우리 함 교수님하고 허그를 처음 얘기했을 때는 네네. 그때 전세 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어요. 아, 그거는 이제 1번이고 2번, 예. 3번이 또 있죠. 그러니까 그때 네. 이제 그건데 네. 지금 와도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뭐냐면 네. 이제는 분양분. 네, 맞습니다. 예. 분양보증도 문제. 예,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세와 분양은 제가 보니까 급이 다르던데요. 아, 레벨이 다르죠. 그러니까요. 그냥 저 아마추어하고 메이저 리그가 되는 거죠. 예, 예, 예. 뭐 마이너 리그도 아니고 메이저 리그와 그냥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 한국 아마추어 그것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액수를 보시면 아시겠죠. 예. 우리가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것도 집단 이제 신축 분양하면 이제 분양 받으면 중도금 대출 해주잖아요. 예, 예. 근데 뭘 보고 해줘요? 짓고 있는데 터질 수도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들이 잘 안 해줘요, 시행사들한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은 은행에서부터 나가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그걸 보증을 쓰는 거예요. 새로 짓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출을 은행이 해주는 데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은행한테 나라가 보증금에 갚아줄게. 그게 바로 대출해줘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허그고요. 그 그렇죠. 주체가 그 중간에 네. 끼는 것이. 예. 근데 그 행위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장들이 가면 다행인데 터지면 네. 어떻게 돼요? 끝까지 못 지울 경우. 못 지거나 지금처럼 PF 부실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돈 메꿔줘야 되잖아요, 은행에. 은행은 선변제를 받는 게 나라한테. 아, 건설회사 망했을 경우. 짓는 네, 시공사들이. 네네네. 현장이. 분양이 안 되고 망하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은행이 대출해 줬는데 중도금 했을 때 이자를 받고 원금을 나중에 잔금 때 받으려고 했는데 네. 사업이 중지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지을 수 있도록 돈을 대줘야 되는 거죠. 끝까지 지을 수 있도록. 은행 입장에서 대주고 싶어요? 아, 당연히 안 대주겠지. 그러니까 이제 보증을 써줘서 간 거예요. 가는데 그나마 그래도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 가야 되는데 네.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손실 확정이잖아요. 손실 확정이면 대출했던 은행이 손실을 봐야 되잖아요. 네. 아니, 안 보는 거죠. 왜? 국가가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보증금을 썼으니까. 그렇죠. 변제금 대신 나가죠. 국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사나 시행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겠죠. 네. 이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과도하게 사업을 잡다 보니까 손실들이 나는 구간에 지금 우리가 돌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문제가 거기랑 비슷한 거예요. 미국 페니메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전세사기 대출 뭐 천채, 뭐 어? 빌라 천채면은 네. 어? 예를 들어 하나에 1억씩 해가지고 평균 네. 1억 잡아서 1000억이고 만채 해봐야 1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천세 같은... 천세대짜리 아파트 하나에서 분양이 빵 터졌다. 네, 예를 들자면 네, 맞아요. 그럼 뭐 8억짜리야. 아, 분양금 8억인데 네. 절반 지었는데 천세대가 하나 빵 터졌어. 네.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우리 전세 작년에 그 대위 변제 사고 난 게 한 1조 가까이 되는데요. 네. 그거는 가계잖아요. 네. 기업 분야가 있어요. 이걸 합하면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 4조 정도 지금 4조 넘게 4조 3천억인가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이런 또 민감한 부분은 네. 4조 몇천억이 지금 대위 변제로 나갔어요. 전세만요? 아니요. 아니, 전체. 기업까지. 기업이라는 표현은 이제 말씀하신 분양과 연결되는 거예요. 조금 터졌잖아요. 요즘. 네. 그러니까 1조 수준에 머물던 그러니까 우리가 1조 1조 하니까 막 지금 뭐 조로 노는데 2015년대 전세자금 대출이 있기 전에는요. 전세 사기 사고가 30억, 20억 뭐 이렇게 안 했어요. 토탈. 네. 전국을 따져. 그런데
2015년, 16년에 전세 대출하고 보증보험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때 세워졌어요. 네. 15년에. 네네. 15년 시작하니까 16년부터 대출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2년 차가 언제? 18년이잖아요. 네. 아니나 다를까 2018년부터 터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300억, 3천억, 그 다음에 6천억, 그러더니 재작년에 한 7천억 가더니 지금 1조 넘었어요. 전세만. 네. 그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네. 근데 지금 4조가 돼버렸어요. 짧은 시간에. 네. 그리고 올해가 더 많아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부랴부랴 말씀하신 아까, 이거 보증한도 다 넘어섰고, 터지기 직전이요. 그러면 이거 진짜 유동성 문제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랴부랴 뭐 여야 하부 이런 단어도 없잖아요. 그냥 다 사인하는 거예요. 와, 이건 근데 진짜. 심각하죠,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블랙스완이네, 잘못하면. 아, 정확히 맞습니다. 이게 네. 만약에, 그러니까 정부도 알아요.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네. 식으로 집값을 버티고 있다는 게. 네. 지금 가게들의 소득에 대해서 네. 이자 비용이 자꾸 나가니까 소비 감소 현상이 지금 임계점에 다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가계 부채 심각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 줄여야 되잖아요. 네. 줄여야 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입장이 여기서 업무 자체가 줄이면은 그 다음 전세를 받아서 이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전세 가격이 다운 되겠죠. 네네. 그럼 또 다른 문제 생기잖아요. 약간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네 무슨 말인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네, 지금 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만약 예를 네. 있죠. 예를 들어 허그가 휘청거리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박살나죠. 제가 아시잖아요. 아 보증센터 박스면 아 현재 보증센터가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현장에 다 문제가 있다라는 반증이잖아요. 네. 그럼 사업성이 다 없다는 얘기는 반증이고. 저거는 그러면 정부가 계속 어떤 식으로 돈을 넣어서 네. 살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이제 커지면 이게 점점 커질수록 네. 우리 세금은 더 들어가는데 이자 돈은 나가고 그 수치는 일부 기득권들이 다 가져가고 시장은 더 버블이 키워지고 유지되고 네. 그러면 소비는 점점 줄겠죠. 네.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단어를 이창열 총재가 왜 했겠어요. 네. 이거 다 아니까 네. 그 얘기를 사실 방송상에서 뭐 아시겠지만 교수나 이런 데 잘 안 하잖아요. 저만 좀 얘기하는데 문제 크다 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직 진행형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터진 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터진 게. 문제는 진행형이고 네. 일단 표현이 좀 저속한 줄로 일단 응급 조치는 한 거예요. 네, 자본금을 증액하는 걸로. 증액하고 네. 증액할 그 5조가 돈이 없어가지고 네. 말씀하신 채권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잘 수급이 될까? 물론 억지로 압박을 넣어서 뭐 좀 돈 있는 사람들한테 4조를 줄 수는 있겠지만 시장 논리에서 푼다 그랬을 때 객관적으로 5조면 적은 채권 아니죠? 좋은 채권이 아니잖아요. 말만 공사채지 상황 자체가 보증 비율하고 이거 좀 위험하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건전하게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늘겠네요. 네. 만약에 진짜 자금이 또 조달 안 돼도 또 문제죠? 정부가 사실 정부가 보증을 해주면 네네. 조달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채권 시장에 그런 형태로. 한전채 많이 나와서 채권 시장 좀 금리 튀고 이러는 맞습니다. 것처럼 그럴 수는 있지만 네. 소화를 되겠죠. 네, 정부에서 뭐 이거 괜찮아, 우리가 뭐 뒤에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발행하고 소화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이 좀 안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안에서 내규나 이걸 다 고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실. 네. 아직 승인 뭐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발행하면 해결은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죠. 그 어떤 그 부실 규모가 어디쯤에서 멈춰야만 연착륙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아직 그거를 잘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죠. 근데 사업이 끝나면 괜찮긴 하는 거죠. 사업이 그 분양 그러니까 사업 같은. 우리가 지금 보도에서 접했던 부동산 PF 부실 현장. 네. 이게 어디까지 버티냐가 문제죠. 못 버티면 이거는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PF. 신축 지금 현재 있는 현장들한테 나갔잖아요. 네.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신축도 나오잖아요. 또 보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네. 일단 늘려놨는데. 이걸 보증을 하는 걸 마치 보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가 시스템이 이렇게 잡혔잖아요. 우리 선청약 제도니까. 계약금만 넣고 중도금을. 아, 돈은. 지금 시스템이 중도금 대출을 집단 대출을 갖다 끊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잡아줬잖아요. 집단 대출 경우에는 예외. DSR 예외예요. 그러니까 단체를 그러니까 단지 그렇죠. 덩어리로 하는 거. 네, 마지막에 잔금 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DSR이 적용되지만 중간에는 그냥 펌핑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조금 서울 말고 서울 외곽 지역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네. 집에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죠. 마지막 잔금을 못 치러서 잔금 한 50% 치러야 들어가잖아요. 네, 신축은. 네. 그래서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안 들어가. 그러니까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이자를 낸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해야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 나 못하겠어 뱃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사람들이요? 그 입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입주민들이요? 네. 입주민들은 계속 손실은 어떤 행동을 취하든 간에 잔금을 얘기하고 연체이자가 시간이 흐르면 원금까지도 그동안 는 50% 날라갈 수 있을까요? 아, 잡아먹는다. 다 날라가는 거죠. 네네네. 거의 뭐 멘붕이죠 그냥.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되면 국가적인 리스크는 없고 개인적인 리스크네요 거기까지는. 자기가 돈 아니죠. 돈을 안 냈을 때 네. 개인은 리스크를 이미 다 안았다고 하자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현장이 어떻게 돼요? PF 상환이 돼요? 대출을 네. 못 갚잖아요. 아 마지막 잔금 50%가 안 들어오면 못 들어와야 하는 건데 그러네요. 못 들어오니까 못 갚잖아요. 네 그러네요. 못 갚으면 보증이 쓴 게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는 그럼 중도금 대출했던 거 회수하려고 그러고 매각 들어가야 되고 보증은 허가가 썼고 문제가 터지죠. 개인의 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사업하다 만데 입주하려다 못하는데 여러 군데들이 다 문제 대상인 거예요. 차라리 브릿지가 깔끔하네요. 여기에 비하면. 아, 그렇죠. 허그가 진입하기 전에 문제니까. 네, 자체에서 같은 자본시장에서. 시행사하고 채권자 몇 명만 손해본 게임 끝이네. 그게 오히려 깔끔하네요. 대한민국이나 외국이나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가 생기지 개입 안 하면 큰 문제 없어요. 그럼 뭐 그동안 벌었던 사람들 깨지는 거고 시행사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신보. 순수한 자본 눌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 저기 금융기관들은 대손 싸우면 되는 네, 거고. 손실 확정하고. 네. 그래 뭐 규모가 크다긴 하지만 뭐 돈은 계속 벌고 있는 사람 네네. 주체니까. 맞아요. 뭐 30조 정도는 뭐 다 깨지는 건 아닐 테고. 한 10조 깨지는. 회수 됐죠. 한 10조. 70%는 회수 됐죠. 그렇죠. 70%는 당연히 회수 될 거고. 땅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땅이 있으니까 회수 될 거고. 뭐, 그러면은 뭐 한 30조 중에 뭐 한 10조 안 짜게 해서 그 중에 일부 충당금 싸우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건 해소가 되겠네요. 오히려 브릿지는. 아,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문제네요. 이 분양이 이쪽이 문제네요. 네, 분양 문제입니다. 전세도 사실상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하나 정부가 끼면 문제가 터집니다. 이쪽 표현이 묘한데 정부가 좋겠다고 한 정책들이 결국은 부메랑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리스크로 와 있는 상태가 현재 시장. 예전에는 얘들이 이제 가격을 올리는 아주 중요한 그 저기 휘발유 역할을 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휘발유 역할을 했는데 이게 그치. 너무 올라가서 감당이 조정기에는 이게 이제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그러네요. 네. 그래도 정부 잘 알아서 하겠죠. 예. 정부가 잘 알아서 하겠죠. 정부가 돈이 충분하면 좋은데 없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부채가 정부가 제일 적잖아요. 아 근데 그것도 네. 냉정해 보면은 그 공공기관 부채만 따진 거고 네. 정부 입장 네네 준공정부 있잖아요 네네. 공공기관 네. 뭐 무슨 공사 무슨 공사 다 합하면 한 또 70-80% 갈 거려 네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아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공부 이제 부동산 덕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좀 몇몇 군데를 찍어서 궁금해서 가끔씩 봐요 가격이 정말 떨어지는지 네.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저희 광화문이니까 여기하고 또 제가 찍었던 뭐 재건축의 그 뭐랄까 그 토지 그 뭐 지금 용적률이 매우 낮은 재건축 아, 네. 대상 아파트 이런 데는 가격이 더 올라요 네. 안 빠지고. 그걸 보니까 아 지금 예를 들어 서울 외곽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직장이 별로 크지 않은데 집을 많이 지었던 지방이라든가 네. 이런 데는 진짜 심각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고 네, 반면에 서울의 주요 요지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가격이 안 빠지고 더 오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지금 일시적으로 정부가 이제 정부 활성화 정책도 나왔고. 그리고 작년에 특례보험 제도하고 그 여운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랄까요 홍수가 터졌을 때 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홍수가 터졌을 때 낮은 지역인 데는 다 잠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높은 데는 안 잠기잖아요. 그렇죠, 안 잠기죠. 근데 홍수가 더 크게 터져야 잠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수위는 약간의 그 홍수가 우리가 선호하는 그 희소 지역 또 선호하는 단지 네. 이런 데들은 수요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역으로 시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버티고 있어요. 근데 만약 홍수가 더 크면 그것도 잠길 수 있다. 이거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팔당댐 수문 12개 중에서 지금 한 2~3개밖에 안 열렸다.
네네. 어,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때는 어, 그냥 12개 어, 12개 숨은 다 열면 예를 들어 뭐 2008년도 리만 때 라든가 뭐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져서 수문을 진짜 다 열어야 되는 상황이면 네, 맞습니다. 골 때린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지금 올라간 건 맞아요. 네. 맞는데 호가가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호가가 많이 올라갔고 네.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잖아요.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가격은 네. 올라갔는데 그리고 네. 실제로 제가 우리 말씀 주셔가지고 1월달 네. 1월달 종로구하고 종로구에는 아파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아파트만 네. 좀 네. 지원들 봤더니 종로구에 네 개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가격 어. 올라갔는데 한 달 내내 이 큰 종로구에서 네네 거래가 네 건이라고요? 네 그중에 또 두 건은 상승이고 두 건은 하락입니다. 어, 네. 그러니까 상승한 것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락한 것도 있어요. 어, 네. 그럼 말씀 주신 또 여의도일 때도 요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여의도 거기도 거기는 이제 영등포구니까 영등포를 통합해서 봤는데 여의도일 때 너무 올라가지고 거래가 좀 줄었고 목동도 네. 마찬가지고 목동 네, 재건축호재 단지 그렇죠. 거기도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거래가 줄었는데 저번 달까지만 해도 저저번 달 한 10월 달까지만 해도 계속 상승 패턴이었어요. 네. 근데 11월 되면서 이제 상승하락 거래가 같이 들어가요. 지금 약간의 시장에 대해서 퀘스천들 찍는 거죠. 네. 수요자들이 네. 그러니까 올라간 건 맞아요. 효과까지 다 그래서 신생아론이 좀 미약하거든요. 어, 네. 또 제한적이고 대상이 신생아론만 애를, 해당되니까 애를 안 놓으니까. 네, 애 안 낳으신 분들이나 중년 부부들 다 키우신 분들 해당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요의 어떤 유효 수요, 잠재 수요인데 유효 수요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적어요. 그럼 시장의 역량이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 이런 수준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금액적으로도 반밖에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이어지고 매물은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시장의 어떤 매수에 대한 심리, 현재 가격에 대한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들이 네. 아 이게 가격이 계속 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지금 번져가고 있는 단계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 작년에도 특례보금자리라는 이제 정부 개입이 있었고 너무 네, 그 결국은 이제 30% 이상 빠질 거를 겁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융시장이 붕괴될까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계속 떨어지면 안 떨어지면 가만히 있겠지만 떨어지면 또 다시 개입을 하면서 어떤 다양한 정책 방향들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 폐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중과 폐지가 힘을 못 쓰죠 지금 해도. 지금 힘쓸 수 있는 건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 미분양 양도세 감면 조항 아파트에 대해서. 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아, 미분양에 대해서는 안 팔리는 거니까 나중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비과세하면서 뭐 세금도 다 감세하고. 그러면 가격이 그것도 내려와야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다주택자 중과 폐지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네. 이번에 다주택자들 1년 더 연장하는 거. 원래 5월 29일에 끝나는 건데 올해 그걸 1년 연장한 번에 한숨 돌리셨어요. 아직도 안 팔린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한숨 돌렸는데 이분들 생각할 때 지금까지 안 팔렸단 말이에요. 네. 다음 1년에 팔릴까 안 팔릴까 헷갈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제도가 나오면 매물이 다 들어가게 돼요 원래. 그렇죠. 지금 안 줄고 있어요. 매물이? 그게 뭐냐면 그 시장 참여자 중에 매도자들 입장도 네. 아,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에는 버겁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안 준다는 얘기는? 양도세 중과가 아니고 양도세 폐지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부스팅 버튼이 돼요. 양도세를 어떻게 폐지할 수 있나요? 정책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그거는 정부가 사라질 수 있는 일이죠. 예전에도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저기 집값 많이 2015년이나 이럴 때 막 집값 네.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그 네. 한시적으로. 예,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네. 앞으로 양도세 폐지가 아니라 네, 네. 지금 미분양이 돼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떨어져서 문제가 돼. 예. 그러니까 이 미분양들이 소화가 안 되니까 네, 네, 네. 개인도 문제가 있지만 네. 뭐 보증회사도 문제가 있고 금융기관도 문제가 연결되잖아요. 네. 네, 네, 네. 이걸 막기 위해서 아 그러면 요번에 이 안 팔린 집들을 사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안 받겠다. 그 기간을 보통 한 1년, 2년 둬요. 네, 네, 네. 앞으로 뭐 2024년 뭐 만약에 6월에 그렇게 됐다. 또 네.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6월 정도에 아마 미분양 양도세를 폐지하겠다. 폐지가 아니에요. 그 기간에 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폐지 효과를 맞죠. 네. 그러나 이제 전체 그림에서 양도세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 그렇게 네. 되면 그건 진짜 강력한 정책적 부스터다. 최고 정책이죠. 아, 그렇게 보면 돼요. 네. 그랬을 때 미분양이 소화가 되면 다행인데 자산가들이 볼 때 살 수 네. 있는 사람 누군가요, 그러면? 돈 여유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 임대 사업자분들이 볼 때 이 가격이 조정이 안 됐으면 안 들어오겠죠. 그렇지. IRR 같은 게 나와야지.
정부가 만약에 임대사업자들이 원하는 적정한 가격이 만약에 100원인데 네. 현재 150원이에요. 근데 이게 130원이 됐어요. 네. 그 임대사업자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130원에서 대책을 던졌다고 할게요. 네. 사나요? 안 사죠. 왜? 네. 이거 사봤자 자본시세 차익이 2년, 3년 뒤를 봤을 때 적어요. 네. 그럼 기다리겠죠. 네. 그럼 그 정책은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정부도 그 타임을 잘 봐야 돼요. 어느 때냐? 확실하게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무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 제도가 나올 때가 무주택자분들도 살 때예요. 이해되셨죠? 네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을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주식 금융 투자를 하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짜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호가 갭이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죠. 그거 보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팔자는 사람의 가격과 사겠다는 사람의 가격이 너무 차이나죠. 그러니까 2, 3% 차이가 아니고 우리 주식은 틱으로다가 10원 상간으로 막 이렇게 있는데 10원 100원 상간으로 있는데 여기는 몇 억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는 사람 20억, 사자든 사람 이렇게 10억.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되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오늘 뭐 VIP를 받았어. 이 소리가 뭐냐면 세상 물정 모르고 돈 졸부된 사람들. 와가지고 이게 얼마예요? 그런데 시세가 20억이요. 21억 더 좋은 집 있어요. 묻지도 않고 그냥 사는 사람. 그게 이제 상승거래 잡히는 거고. 네네네. 이 물정을 아는 분들은 와서 왜 이렇게 비싸요? 16억짜리 이러고 17억짜리 이러면 그분한테 맞춰서 또 해요. 오늘 저 전문가 손님 왔어. 이게 그 소리예요. 그 손님은 진성 손님 거죠. 시세. 네네네. 근데 이제 가끔가다 그런 손님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그러잖아요. 그 나라 말 좀 할 줄 알면 바가지 안 씌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패턴도 이 시장에도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폼 잡고 이렇게 무게 잡고 뭐 교수나 변호사가 막 일 마시다 부동산 보시잖아요. 딱 왔어요. 지가 깎아주세요. 뭐 이거 뭐 안 못 따지거든요. 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공인중개사분 입장에서는 정말 VIP죠. 말씀하는 대로 웬만하면 들어가니까. 그런 분들은 시세보다 높게 사는 경우도 있는 거고. 네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근데 높게 사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면 부동산에 상승하는 건데, 지금은 벌써 아시겠지만 하락과 그게 계속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분들도 이 시장을 이미 알고 있어요. 네. 핵심은 이거죠. 매수 우위지수니까. 손님이 매도는 10개가 있는데 지금 손님이 한 2분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미 선택권은 끝났죠. 그렇게 시장. 그러니까 결국은 것은. 이렇게 호가가 떠 있는데 네. 이쪽으로부터는 이제 집값이 상승하는 거고 매도 그렇죠. 호가에 사주는 사람이면 매도 호가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확신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 지금 집 안 사면 나 바보 되겠다 맞아. 큰일 나겠다 해서 쫓기면 집. 이제 매도 호가에 잡아먹으면서 집값이 그렇죠. 올라가는 거고 상승해 주는 거. 근데 그러면 지금은 이 공간이네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잡아먹는다는 거 집값이 올라갈 생각은 별로 없고 기대가 이제 컨센이 많이 꺾인 거고 맞아요. 근데 이제 매도자들이 여기다가 던지진 않는 거고 또 지금. 네, 버텨보는 거죠. 네, 지금 버티는 거죠. 정부가 계속 정책을 주니까. 아, 지금 버티는 거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약세장은 결국 요 갭 사이에서 네. 못 견디고 매수가에다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그때 이제 약세장으로 이제 가는 거고. 네, 지금은 그건 팽팽한 적이네요. 완전 팽팽해요. 지금 신경전 상황이네요. 그게 아시겠지만 작년 9월까지 쭉 가다가 네. 9월 이게 꺾였어요. 꺾였다가 정부가 이번에 110 대책을 또 던졌잖아요. 네. 적대. 네. 작년에 1월 3일에 던지고 네. 정부도 다급한 거예요. 또 꺾이는구나. 근데 총선이 있잖아요. 네. 집값이 막 내려가면 이 다수당 입장에서 보수 쪽 분들이 좀 네. 친성향적이니까 네. 네. 그걸 이제 염려해가지고 그러고 물론 이제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봐도 PF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럼 하여간 급격한 경착륙 막아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 최대한 정책을 던졌어요. 네. 근데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네. 이 정책이 주택가격을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죠. 네. 일단 나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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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장을 보죠. 네. 근데 지금 시장 가면 어떠냐면 부동산 사장님들 이게 정확하잖아요. 네. 아우, 그냥 예전엔 귀도 아프고 그랬는데 이제 귀도 안 아프면 묻는 사람도 없고. 어? 그렇지. 이 떠가지고. 떠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지. 이런 거 서로. 옛날에 오면 막 상상하는데 지금은 주인들이 이런데요. 아, 손님 좀 없나요? 이 얘기하고 툭 끝나고. 매수자는 또 아주 금매 좀 싼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툭 하고. 대화도 짧아지고. 이해되시죠? 아, 이해됩니다. 붕 떠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팽팽한 접전이네, 그러면. 팽팽한 것 같지는 않던데요. 아까 말씀드린 매수 우위처럼. 이게 보는 비율이 좀 비슷해야 되잖아요. 서로 딱. 그게 아니라.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워낙 적어요. 매수.
매수 물어보는 사람. 그럼 매도 문의는 많고. 그러면 예측은 좀 됐죠. 근데 보니까 한국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이러다가도 하나가 매수가 잡히면 매도 물량이 싹 없어져. 더 비싸게 팔고 싶어서. 그 예전 얘기예요. 네. 시장에 그 정확해요. 그동안 네. 제가 부동산 3년 했는데 네. 지금 특이한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부동산 3년 했는데 무조건 호재나 이런 GTX 호재라든지 네, 네, 네. 110 대책이 나오면 네. 매물이 보통 반 이상 팍팍 줄어요. 네. 뭐 5천 개 나왔다 갑자기 2천 개를 줄어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은 거고 이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2천 개가 되니까 갑자기 매수자들은 조급해서 또 따라가서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게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지금 그게 하나도 안 통해요. 110 대책이 GTX 네네. 얘기 나오고 네네. 시장이 잘 안 움직이고 있어요. 뭘 반증하냐면 네. 이거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다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아니고서야 왜 이렇게 안 움직여요? 네. 일기 신도시 노후 투표법 통과됐잖아요. 네네네. 12월에.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이 분당에 계신 분 분당에서 오신 네. 분이 물어보시길래 만약에 용적률 많이 올려주면 그때 아마 집값이 오를 거예요. 그럼 그때 팔고 나오셔야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 네. IPO 직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 주식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그 용적률에 그거 짓기 시작하는 순간 그거 골 때릴 것 같거든요. 짓기 네. 직전에 나오세요. 금융의 논리는 그래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용적률 그러면 안 올라가나요? 거기? 분당 같은데? 용적률 300% 한다고 하는데 500% 아니고? 아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노후주택법을 이제 뉴스로만 들으시니까 언론들이 이제 약간 친부동산 상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는 말씀드릴게요. 뭐 이 얘기 들으면 좀 이해하실 거예요. 리모델링 단지 조합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요새 성명서 내고 있어요. 첫째. 뭐냐 120 대책. 리모델링 대책은 다 어디 갔냐 따지는데요. 노후주택 특별법이 통과됐잖아요. 예. 통과된 내용에 보면 이 노후주택 단지들의 그 사업 방식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1. 이렇게 돼 있어요. 1. 도시 및 주거정비 환경 보면 재건축. 2. 리모델링. 3.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세 개로 딱 나눠놨어요. 그게 뭐예요? 사업을 할 때 이 세 개의 법과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뭐냐면 용적률 500% 700% 줄 수 있는 구역이에요. 예. 근데 이게 여러분 뉴스에서 접하시는 건 선도구역. 요즘 막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500% 해당되는 지역을 선도구역으로 시범적으로 올해 말까지 한두 군데를 정하겠대요. 정하겠대요. 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막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럼 거기는 해당돼요. 그럼 한두 곳이에요. 네. 그러면 전철역 위주의 좌우거든요. 네. 그러면 분당에 전철역이 몇 개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두 개면 나머지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뭐 이거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면 300%예요. 300%가 되면 말씀드린 1번.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을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300%로. 네. 그거는. 그리고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리모델링 현장들이 일기 신도시법이 통과되면서 다들 기다린 거예요. 500% 될 거라고. 다 500% 두 배를 해놨으니까. 리모델링을 500%? 야, 그 골조에서 그대로 올린다고?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500%인 것처럼 지금 언론들이 다 하니까 리모델링 현장들이 범 나오고 이러면서 스톱이 된 거예요. 왜? 그 전에 300%, 250%인데 선도 구역만 500%인 거예요. 나머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는 데는 법정 상한이 지금 법에 300% 돼 있어요. 그러면 300% 이상 못 올린다는 얘기는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품이 됐던 게 500% 용적률 기준으로 가격이 펌핑되다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선도국이 아니면은 300%구나 그럼 가격이 내려와야죠. 이런 상황이 그래서 지금 분당이 가격이 힘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500% 걸리는 데는 이제 논하는 거고 그 지역만은 좋게 얘기하면 논하는 거고 그 지역은 이제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논하고 그 외의 지역 300% 찍히는 곳은 분담금 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럼 골치 아프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내려가냐면 이미 분당이 20년 지난 법이 20년 지난 걸로 돼 있어요. 20년 지난 주택들이 100만 제곱미터인데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20년 지났는데 왜 푸시죠? 푸실리도 안 맞고 원래 30년이 기본이에요. 네네. 30년인데 분당에 최근에 입주한 데는 2005년, 7년도 입주한 데도 있어요. 예, 여기는 20년대를 몇 년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슈퍼블록으로 문다 그랬잖아요. 그럼 몇 년 더 기다려야 되죠. 좀 이상하죠. 여긴 바로 하고. 네네. 그럼 여기가 먼저 하면은 여기 이런 막 복잡한 문제들이요. 지역과 지역 안에서도 주민 갈등이 벌써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미 얼마 전에 공청회 또 했거든요. 네. 통과되고 나서 이제 총괄 본부장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각 전철역 주민들이 나오셔서 우리 지역이 선도구역이다. 싸움은 아니지만 벌써 주민의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너무 급조된 정책이다 보니까 네.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이게 과연 제대로 끝까지 갈수있을까라는 퀘스천이 좋을 수 있어요. 네네. 이건 그냥 예전처럼 도시 그 재건 정비법으로 해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을 가는 게 빠르겠구나라고 판단한 네. 분들은 왜냐하면 블록별로 하면 한 6, 7개 블록이라고 그러면 한 블록에서 넘어가는데 한 블록이 5년 걸리면 5년, 10년, 10년, 5, 7, 3, 3 40년 걸려요. 그 논리대로 하면. 그러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게 2040년까지 뭐 착공하도록 뭐 입주 뭐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주민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한꺼번에 다 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현장 생각해보니까 그럼 오래된 데부터 해주겠구나. 그렇죠. 그럼 거기가 되면 우리가 만약에 2000년에 세운 데예요. 네네. 입주를 했어요. 2023년이잖아요. 해당은 되는데 순위가 딱 보니까 맨 뒤에 그렇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1992년도에 한 개가 제일 빨리 되겠죠. 네. 그러면 네. 이 2002년도 현장들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500% 나는데 그것도 아니고 300%고 그냥 사는 게 낫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변동이 없다. 조용하고. 그러면 이 섹터에서 이 아파트도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아파트들은 슈퍼블록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지들이 다 그대로 90년도 뭉쳐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 없어요. 네. 섞여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문제들이 좀 있다. 그런데 예. 그걸 이제 주민들이 안 거예요. 예. 뭐 계산하고 공인중개사분들 하시는 일이 분석하시는 거니까 예. 다 분석해보니까 그럼 자기야 단골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예. 차라리 이거 지금 팔고 뭐 빨리 할 단지를 가시던지 늦게 할 단지 같으면 지금 팔고 빠지는 게 나을 거라고 얘기할 거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니까 물량은 여전히 많고 가격은 하락 추세가 상승은커녕 하락 분위기가 여전히 유지가 된다는 게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이렇게 그렇군요. 호재가 터졌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일개 신도시 놓은 것도 해당되는 단지는 말씀드린 노다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지들은 약간 희망 고문이 들어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현장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정말 죄송한데 저 지금 복도방에 앉아서 얘기 듣고 있는 좋죠. 아니, 그럼, 좋죠. 네.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다. 왜 복도방에 얼마 주는데? 그렇구나 상황이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또 오늘 너무 오늘 실감 나는 복도방이 좋은 말이잖아요. 복이 막 넘치고 덕이 넘치는 방 네.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재미나게 너무 얘기 잘 들었고요. 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 예. 그럼 다다음 달에는 네네 두 달 후에 꼭 나오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한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이 최고시고요. 또 새해가 다가올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렇고요. 그 경제학자 노벨상 받은 분이 행복은 자기 소유한 거하고 욕망을 분수 비율을 잘 어떻게 두느냐에 따랐대요. 네. 욕망이 큰데 소유가 좀 더 크면. 네. 당연히 행복하겠죠. 네. 근데 소유가 작으면 불행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근데 줄이면 욕망을. 그냥 저절로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마음의 마인드를 조금 부동산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접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한문도 교수님 나와서 나오셔가지고 너무 이제 재미나게 네. 문제는 문제인 거고, 그 다음 상황은 상황인 거고, 현장은 현장인 거고, 네, 요거를 맞습니다. 다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네. 재미나게 시간이 정말 훅 하고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나와주시기로 했으니까 예, 여러분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